성경 공부에 있어서 공부를 하면 제일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모르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시작이 우리가 모세가 쓴 오경이다. 모세 오경.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 다섯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게 성경의 처음이고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그거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모세 오경. 그 모세 오경. 이,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을 탁, 열 가지 종목으로 탁 정리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율법이에요. 계명이나 율법이나 규례나 율례나 말씀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도 어떤 경우에는 계명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율법이라고 쓰기도 하고 율례라고 쓰기도 하고 규례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유치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뭐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어? 십계명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 모든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말씀. 여기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어 가라사대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진리다. 그 말씀입니다. 자, 율법을 주는 그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십계명이란 걸 준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이거를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아주 어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 알고 봐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격을 딱 먼저 파악하면 이 율법도 그 성격을 나타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애굽 땅 너희가 노예되었던 그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있잖아. 이런 하나님이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는데. 여러분,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하면, 이거는, 아버지도 노예고, 엄마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전부 노예들이야. 그러면 무슨 근성이 생겨요? 노예 근성이 생겨. 예. 네. 그 보통 사람들보다 더 선할까, 악할까? 예? 네? 더 악해지지. 예. 네. 그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고 팔기도 하고, 예. 네.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인간들. 상품이야.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그 이집트의 그 법에도 적용이 안 돼.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저희 마음대로. 그건 이집트의 법은 이집트 사람들을 위한 법이지. 이 물건들. 그렇죠?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어도, 우리 사랑이한테 적용이 돼, 안 돼. 안 돼요. 똑같은 얘기야. 이제 그런 법도 없고, 그냥 노예, 물건이야. 상품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점이 노예였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란 백성들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아마도 이 세상에 그렇게 400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근 한 9대, 10대를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악해져 있는 인간 대접을 받아본 일도 없고, 이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노예로 만들었을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고, 그렇게 하셨어.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 그때는 이집트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어. 그 누구도 이집트를 괴롭힐 수가 없었어. 제일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도 최강이고, 그래서, 이집트를 항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이집트에서,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이집트 왕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그건 한 200만 명을 해방시켰어.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킨 신이다. 자, 그런데 해방을 시켰는데 어떤 놈들을 해방을 시켰어? 노예들을. 제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 중에 가장 악해진 민족을 안 착해. 다들 너무너무 악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이제 입소하시는 첫날, 뉴스타트 규칙 법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옆방에 옆방 사람 물건 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 안 나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옆방에 여자 참가자가 있으면 덮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사람한테 주는 법. 그렇죠. 그런 법은,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십계명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유치한 법을 줬을까? 지금 우리한테 이런 법을 주면, 우리는, 누워서, 뭐요? 주먹기요? 아니, 도적질 내가 할 생각 없어. 그렇죠? 사람 죽일 생각 없어. 사람을 왜 죽여? 그 참, 뭘, 우리한테 이런 법을 주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십계명을 줬다면, 아,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법이에요. 자, 그래서,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에서 종 노예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노예인데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어떤 민족들보다 가장 뭐예요? 사람 같지 않는 악한 놈들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으로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냈다. 구원하려면 착한 놈을 구원해야지. 제일 악한 것들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너희가 이렇게 악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야. 사랑하니까 구원했지. 놀라운 얘기야, 이거. 그냥 줄줄 읽어버리면 안 돼. 성경은 한 줄 한 줄에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는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무서워, 하나님이. 무섭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옛날에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 네. 그 주인공 이제 모세로 나오는 영화 배우가 찰턴 헤스턴이에요. 네. 찰턴 헤스턴 이제 신의 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막 뭐라 그래요? 부마를 공경하라 이놈의 새끼들. 살인하지 말라. 가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뜻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무섭기만 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이런 계명 율법을 주는데 무서워하지 마라. 다 이게 너희들을 뭐요?
위한 것이야.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인간답지 않은 악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악하지만, 이렇게 악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뭐예요? 그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들을, 그 세계 최강국 이스라엘의 소나기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킨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또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뭐까지 보여줬어요? 홍해 물이 쫙 갈라져요. 홍해 물 갈라지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중력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탁 이 중력 때문에 막 모인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그 아프리카 주술사가 공중에 떠는 거 봤잖아요. 그 물리적 에너지 중력을 지배할 수 있어. 영적 에너지가. 그래서 팍.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이렇게 무슨 종교적 무슨 신화로 보면 안 돼.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그 홍해로 하나님이 이제 거기로 인도하셨는데, 그 앞에서 뭘 보여주려고 물 갈라진 거 보여. 와,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구나. 즉 영적인 존재로서 이 바다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이구나. 자, 이걸 알아야 노아 홍수도 여러분이 전혀 다른 입장에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내만한 신이 어딨냐?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그런 신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다 이상한 잡신들을 믿고 있었어. 그래서 신들은, 그런 신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냈는데, 거기에는 어떤 뭐도 없다? 조건이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를 그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은 100% 누구 마음이었어? 하나님 마음이었어. 뭐 그들이 착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없어. 그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인도해 내는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에는 뭐가 없었다? 조건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 절에 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노예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너희가 이렇게 못된 것들, 악한 인간이 돼서
이렇게 됐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렇게 십계명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무조건적 사랑임을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자 어떤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것도 어떻게 읽어요? 무섭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놈의 새끼들. 지금부터 말 잘 들어라. 안 들으면 돼질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읽지 말라, 이 말이야. 내용을 잘 보면 그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읽는다니까요. 우리 식이라는 것이 누구 식이요? 악령 식이라 이 말이야. 조건적.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말지니라. 다른 신들 따라 가기만 해봐라 이놈 새끼들. 내가 가만 놔두나.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그 영화 여러분 그 영화 우리가 중학교 때 봤나? 봤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시켰어요. 그러니 그 영화는 뭐를 가르치려고 만든 영화예요?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절대 조건적이다.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만든 영화예요. 그게 이제 할리우드 영화고. 그 영화계의 배경은 뭐냐? 배경은 여러분 다 쾌락의 세계, 돈의 세계. 그것은 누구의 세력이요? 사단의 세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무섭게 가르치 못해.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바로 이해하면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 만드는 거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들어. 그래 놓고는 턱 세워놓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만든 하나님이요? 내가 만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 너희가 만들, 너희 생각대로 만든 신은 그게 신이 아니고, 나를 봐. 나를 보면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이렇게 악해도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아무도 이루어낼 수 없는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이루어낸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으로 너희를 위하여 만든 그런 신은 신이 아니야. 내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 이게 질투란 말이 나와. 질투란 말이 나오면
나 말고 우상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질투심이 생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지. 맞아, 안 맞아요? 사랑 안 하는데 질투 생겨요. 너희들 그 우상이 좋아? 그렇다. 난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질투하겠대. 질투심이 생긴대. 그게 성경은 자꾸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너의 마음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죄를 갚을 것이다. 어? 여기 보니까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한다? 벌 주는데 너희들 당대에 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3, 4대까지 미치게 할 것이다. 질투한다는 하나님이 벌 준대.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제가 이 여기 죄를 갚는다 그랬죠. 죄를 갚는다. 죄를 갚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다른 번역을 봤어. 죄를 갚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아비들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뭐예요? 미치게 하는 것이 죄악을 갚는 거래. 또 이제 우리가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자, 그래서 제가 영성기 보니까 벌을 내린다는 말이 없어. 안 보이죠, 그렇죠? 벌 준다는 말이 뭐예요? punish입니다, punish. punish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왜 이런 거를 발견할까? 저는 아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라니까. 그거를 당연하게 확신하고 보면 이제 이런 게 보여. 어? 그렇지. 하나님이 왜 벌을 줘?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벌 준다는 말에 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visiting. visiting이 뭐예요? 방문입니다, 방문. 방문하신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왜 방문해? 방문의 목적은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가 사이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났다, 입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의 표현입니까? 한번 방문해야지. 방문이란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는 한번 들다 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얘기해요. 들다 본다 그래요. 들다 보 들여다 본다는 말은 돌본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히브리 말,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 언어예요. 유대인들의
히브리 단어로 보면 방문한다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단어의 뜻은 돌보시다, 방문하시다, 보호하시다 이런 뜻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영어 번역은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해서 영어 번역 중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번역인데 다른 번역을 볼까요? 다른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Punish. 방문해가지고 뭐 혼내겠다. 이렇게 정반대예요. 목사님이 어느 교인이 요즘 와서 자꾸 교회도 안 오고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럼 목사님이 그 교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방문해야 돼.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야 돼 가냐고. 혹시 우리 교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일이 있으면 뭐예요? 도우고.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교회 목사님이 교회 출석 얼마 안 했다. 그러면 교인 명단에서 제명시키고 왕따시키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어느 쪽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도 이렇게 관점이 좀 달라요. 호세아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족속이 형편없이 악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에브라임 족속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뭐 했다? 썩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킹 제임스, 현대판 번역, punish them for their sins. 그들의 죄를 어떻게 벌하리라고 딱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 그런데 킹 제임스는 he will 뭐예요? visit,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단이 우리 한국에 수없이 많은데 어떤 교단은 킹 제임스만 사용한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런 교단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겠다. 그 다음에 이 호세아서는 특히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같은 썩은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다 썩었다. 근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에브라임 족속들이 지금 썩어가지고 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버릴 수가, 그 썩은 놈들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박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벌한다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겠어요. 방문한다는 게 올바른 번역이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자, 여기 아드마라는 족속이고, 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사랑이 온전히 뭐요? 불붙듯 하도다. 자, 에브라임도 썩었고 이스라엘도 썩었고, 그 다음에 아드마도 썩었어. 스보임도 썩었어.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다 소돔 고모라와 막상막하로 썩은 악한 백성들이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뭐요? 하나님 나 싫다고 떠나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찌, 그러니까 스보임은 하나님이 아무리 떠나지 말고 붙잡으려고 그래도 어떻게? 손을 떨치고 떠나버렸어. 내가, 너희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왜 그 아드마임 스보임처럼 버릴 수가 뭐요? 없어.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을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다. 이 긍휼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불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불 속에 불붙듯 하도다. 이거를 좀 더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뭐요?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내 마음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솟아오르는구나. 구약 성경이 이런 성경이다 말이야. 아시겠죠? 저는 이것을 처음 발견하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안 돼요? 그렇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확실하게 무조건적 뭐예요?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 여러분은 환자라고, 지금. 그렇죠? 환자는 지금 이런, 이것밖에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유전자 치료법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이상은 없다. 여기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같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내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구원하겠다는 말이요. 그렇죠?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박수!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해. 그러니까 벌써 십계명부터 사랑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세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선지자들은 뭐를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됐게? 다 제명대로 못 살았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어. 왜 죽임을 당했게? 자기들 생각, 백성들 생각에는 뭐예요? 하나님 조건적이고, 이런들 다 때리고 죽이고, 그런 하나님인데 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 때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까지 때려 죽인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대. 지금까지도. 주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왜? 와! 우리가 이렇게 악해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해? 사랑하시오. 와! 이제 깨달았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든 거야. 이럴 때, 병이 어떻게, 낫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여러 가지 병들이 환자들이 나오죠. 중풍, 문둥병 뭐 나오는데 딱 한 사람이 열병을 앓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열병이라는 병은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왜 열병을 열병이라고 부르냐면 열이 40도, 41도 이렇게 올라가는 병이에요. 급성 질병이에요. 아시겠죠? 요즘도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그건 무슨 병이냐면, 요즘은, 이제, 그 당시는 박테리아 병균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열만 나니까 열병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열이 그렇게 치솟느냐면, 면역력이 너무 약한 결과로 박테리아가 몸속에 들어오면 피 속에서 박테리아가 막 번식하니까 피 속에서 그러니까 막 피 속에 박테리아가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막 꽉 오르는 거야. 열이 오르는 것은 면역 세포들이 그 박테리아하고 싸우기 위해서 일단 열을 올립니다. 발열 물질이라는 물질 생산력을 탁 올리면, 우리 사람도 너무 더우면, 처져요, 안 처져요? 아이, 죽겠다. 아이, 더워. 죽겠다라고 그래. 그래서 병균들도 더워서 죽도록 하려고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열 그렇게 안 올립니다. 왜냐면, 면역력이 강하면, 열 안 올려도, 어떻게? 면역세포들이 박테리아들을 깨끗이 조용히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면역세포가 정말 약하게 된 사람들. 어떤 사람, 요즘도 이 폐혈증, 열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센 항암 치료를
자꾸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래가지고 폐혈증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응. 예. 그럼 뭐, 이 걸리면, 막, 항생제를 막, 혈관 주사를 해서 막 퍼부어야 돼요. 그래도 살아난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이 열병에 걸린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예요. 베드로 장모가. 베드로 장모가 왜 그런 병 걸렸을까? 왜 면역력이 그렇게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을까? 왜? 베드로 장모는 예수 때문에 뭐예요? 신세 망쳤거든요. 왜? 예수가 예수 때문에 사위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헷갈아 버렸어. 고기를 안 잡는다니까, 고기를, 어부가. 예. 네. 그러니 딸은 맨날 징징 울까, 안 울까? 어디서 뭐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뭐, 젊은 목숨 뭐 따라다니고 뭐. 응.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최고의 어부였어. 고기 제일 잘 잡아 했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베드로 장모를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당신 사위 정말 잘 봤어. 베드로 장모 폼 잡았죠. 우리 사위 최고의 어부야.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베드로. 그 장모의 입장에서 사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지. 예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뭐 시장에 간다든가 뭐, 그때도 미장원이 있었을까요? 미용실 간다 그러면 자꾸 당신 사위가 미쳤대매요. 사람들이 이래 쌓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딸은 생활비도 없고 뭐 쌀도 없고 뭐 징징 우르 쌓고.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 마음에 누가 미워? 예수가 제일 미워. 그리고 이제는 뭐 미친 사위, 사위가 이제 미쳤다. 뭐 이렇게 되니까 내가 막 기분 싹 뭐예요? 잡차 안 잡차. 그래서 막 베드로 장모는 막 맨날 예수 욕하고 댕겼어. 그놈의 사자식 때문에 말이야, 우리 사위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열병에 걸렸어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자, 그래서 베드로 장모는 이거 노인지라도 힘도 세고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잘못 걸리면 베드로 장모한테 맥살 잡혀.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나기를 뭐요? 어려워했어. 그 사실 그 장모의 입장도 맞아요, 맞아요. 맞지. 자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고, 고기도 안 잡고, 따라다니니까, 장모한테 미안해, 안 해? 아니, 좀 미안하죠. 그러니까, 만나면 참 거북하고, 또 혹시 80센, 예수님이 맥살 잡히면 입장 곤란하자. 근데 이제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다 죽어. 그래, 예수님, 이때다, 가자. 그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너희 장모한테 내가 왜 찾아가? 그냥 맨날 나를 씹었잖아. 욕하고. 그러면 죽도록 내버려 둬. 그랬겠지만, 예수님은 드디어 뭐야? 때가 왔어. 가자. 그래서 베드로 집에 그 장모가 알아놓았어. 그 열이 막 40도 막 이래. 40도 되면 막 제정신이 아닙니다. 막. 막 흙게 보이고, 막. 그 대화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할 거라면 뭐밖에 없어? 손 잡는 것밖에 없어. 뭐, 베드로 장모도 여자니까, 뭐, 손 잡는 것도 조금 거북한데, 다른 데는 만질 수도 없고, 손만. 손을 잡으니까 어떻게 됐다?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아. 손을 탁 만지고 예수님은 자기의 뭐를? 생기, 사랑을 어떻게? 그 자기를 맨날 욕하고 씹고 그러던 그 나쁜 년. 근데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는 지금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자기의 손을 만지는지도 몰라.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거부를 못하고 있지. 주는 대로 사랑을 주는 대로 그냥 쫙 받는 거예요. 사랑이 쫙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유전자들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켜져가지고 박테리아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항체를 생산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균들이 쫙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 열이 쫙 41도, 40도, 39.5도, 39도 쫙 떨어지면서 정신이 돌아오겠죠. 근데 베드로 장모가 정신이 살짝 돌아오니까 누군가 자기 손을 만지고 있는 것 같아.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나 베드로 장모는 무엇을 느꼈냐 하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를 어떻게 정말 사랑스럽게 손을 만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 그러면서 열이 더 떨어지면서 이제 눈앞에 흐릿하게 뭔가 보이기 시작해.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자기들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 동안 한 번도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손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져준 사람도 없었고, 또 뭐요? 또 이렇게 아픈 다 죽어가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도 뭐예요? 사랑이 넘쳐. 들러보는데. 예수님이 그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눈물 한 방울이 베드로 장모 뺨에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 하고 누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 같아. 그 순간에 자기 사위가 왜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지를 이제는 뭐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렇구나. 나같이 이 예수를 이렇게 씹어도
나를 뭐 한마디도 꾸중하지 않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손을 만지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이런 분이니까 우리 사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고 자기도 따르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베드로 장모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배어들어서 유전자가 회복돼서 잘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